옛날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 전 보도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 뭐지? 저기 뭐고.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다방에. 돈이 300이 필요하다 하면서.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300을 필요하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지, 내가. 뭐 때문일까 카냥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바람 나가지고 나가고 없는 상태고. 근데 집구석도 하나 얻을 돈이 없었는 게라. 집구석도 하나. 그래가지고 아는 서인아 있다 카더만. 그 이제 공주 밑으로 좀 돈을 해주려고 할 찝찝하고 이렇더라고. 내가 해주려고 할 거니까 가시나가 너무너무 오는 거야. 엄마하고 정말 부끄럽기 부끄러운데 그냥 어떻게 누구 지인 소개로 왔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돈을 300만 원을 해줬어. 해줘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 우리 집에. 그때는 월급제였습니다. 월급 한 150만 원? 180만 원. 그 당시가 몇 년 전입니까? 억수로 오래됐지. 20년 넘었지. 150이면 꽤 큰 돈 같은데. 150에서 180 이렇게 줬을 거야 아마. 볼 수 있으면. 그때 그 가면서 야가 딱 한 달 일을 하면서 딱 갖다 쓰는 돈이 한 달에 갖다 쓰는 돈이 한 달에 5만 원 딱 갖다 썼더라고. 5만 원은. 그래가 그때 그 당시에 5만 원 갖다 쓰고 돈 갚았는 거 계산을 또 하니까 배가 8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래 18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게 엄마가 또 돈을 일했는 만큼 월급만큼을 돈을 또 땡겨 달라고. 어? 그래 내가 또 그때는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 내가 돈을 안 해줬지. 오야 영준아 얼른 가라. 들어가거라. 어? 그래 내가 돈을 안 해줬는데 돈을 안 해주고 이제 그때 좀 그러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엄마가 갔어. 가고 난 뒤에 가시나가 그날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이모 이모 가기 전에 혼자 울고 앉았더라고 방에서. 그래 내가 근데 그때도 내가 초기 택시로 좋았거든. 이 아가씨 장사를 원체 오래 하다 보니까 촉이 좋았는데. 그래 내가 아를 불렀지 가시나한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이혼을 하면서 바람이 났더만. 그래가 그 300만원도 집어들라고 300만원 땡겨갔는 게 아니고 그 지 내연남 그 개새끼 300만원 해주려고 가져갔더라. 아... 그 돈을 그 약이 얼마나 오르는가. 내가 그날 그 근데 이제 더 골때리는 거 뭔지 아나? 그 내연남이 그 가시나도 건드렸는 거야. 새아빠 가는 놈이. 그래갖고 이 미친년이 그 놈한테 미쳐갖고 알을 갖다가 한 집에 못 사니까 그 가시나만 다방에다 들다 놓고 돈을 3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어? 이런 경우도 있다 아나. 이런 경우도. 어? 그래갖고 내가 아 정말 미친년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생각을 했지. 내가 이제 그때 알을 안 차놓고 얘기를 했지. 네가 언제든지 간다 하면 엄마한테는 내가 안 보낸다. 안 보내는데 이모가 데리고 있는 만큼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네가 가고 싶은데 이모가 보내줄게 하면서 그거하고 계속 내가 데리고 있었지. 있으면서 둘째 딸까지 일을 하고 셋째 딸부터 돈을 좀 모으기 시작을 했는 거야. 100만 원은 시간자 그거를. 근데 술을 여물은 거야 애가. 그런데 그 내연남 그 개새끼가 어떤 십새끼냐 하면 야가 저가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인연이 바람이 나가면서 아버지가 자살을 했더만. 집을 나가는 게 아니고 저거 친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아들을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키우게 됐는 거야 내연놈하고. 그래 내연놈이 옛날에는 제비하는 놈 알지?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춤만 추러 다니는 놈 그런 놈이었는 거야. 근데 야 알을 갖다가 억수로 많이 건드렸는 거야. 그래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 사실 맞잖아. 근데 옛날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아들마다 사연 없는 아들이 없었어. 솔직하게 진짜. 아 이거 쇼킹한데요. 쇼킹하지. 그러면서 내가 가를 갖다가 1년 넘게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지났잖아. 지나고 돈도 몇 백만 원 모아놓고 이래갖고 1년 넘게 있다가
1년 넘게 있다가 이제 내 손을 떠났지. 떠나갖고 이제 대가리가 좀 크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었어. 그때는 룸사롱 알지? 지금은 단란주점 3종 비슷한 단란주점이지만 옛날에 오리지널 룸사롱 사이즈가 억수로 나왔어. 완전 AA급이었는 거. 그러면서 일을 하러 갔어. 저 친구들이라고 우연찮게 이제 연락이 되다 보니까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통화는 드문드문 했지. 내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자리 딱 하고 항상 마음이 억수로 안 돼가지고 내가 가시나 고구한테만큼은 또 신경을 억수로 썼어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화를 두고 하다가 가시나에게 이제 어디로 갔냐? 저러 갔더만 이제 일을 잘못하러 가는 거지. 아유. 경기도 그거 뭐지? 평택이나 쌈리. 그래서 쌈리라 하는데 일을 했는 거야. 거기 완전히 옛날에는 몸 파는데. 그거 하면서 가시나에게 일을 한 1년을 했대요. 거기서 20살 먹어 나가. 가면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거기서 쌈리에서 도저히 못 해가지고, 쌈리. 거기서 일을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 하루에 손님을 10몇 명씩 받는데요. 하루에 손님을, 남자 손님을. 10몇 명씩. 그거 하면서 가시나에게 1년 넘게 있다가 도망을 왔는 거야, 이제, 그때. 도망을 와가지고, 그 쌈리에서 업주가 찾으러 왔더만. 업주가. 그래갖고 내가 쌈리 거기를 가시나 짐도 찾을 겸 내가 같이 가시나를 데리고 쌈리를. 쌈리를 갖고 돈, 통장은 어차피 지가 돈 벌어오는 거래. 그것도 쌈리도 바로바로 결제가 아니라 가더만. 한 달 결제, 뭐 보름 결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들 자체가 나가지를 못한대. 아예 외출 자체가. 무조건 들어가면. 빚이 있든 없든. 근데 야 같은 경우는 빚이 없는 상태에서 갔잖아, 거기를. 그래갖고 대가리 터지더라고. 니김이 씨발까 다 때려 죽인 다 가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때는 막 오만 깡패들 다 동원을 다 했지. 그때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시나 그거를 데리고 나왔지. 그래갖고 가시나가 억수로 내가 오래 데리고 있었지. 데리고 있었는데 23살에 시집을 갔다. 전라도 쪽으로. 시집을 갖고 아를 서희를 낳았더만. 서희를 낳았어. 근데 팔자락 하는 거 참 박복한 팔자지. 야가 23살에 아를 서희를 낳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서희에 아를 서희 놓고 나이 24, 25, 26, 27이 되는 거야. 일곱 대인데 또 나왔는 거야, 집을. 어? 왜? 왜 나왔느냐? 아들 둘 따라놨는데 억수로 두드려받고 그 아서이 좀 클 때까지 가시나 이게 진짜 살라고 우했든 간에 살라고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돼가 또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그 당시도 이런 장사를 톡 하면서 생각을 했지. 인생은 내 팔자는 팔자는 타고난다 했잖아, 옛날에 어른들이.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했지. 아, 팔자는 바꿔가면서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어떻게든 팔자를 바꿔야 된다. 팔자를 바꿔야 돼. 눈에 접어둬도 알 거야, 아마. 내가 그런 얘기 억수로 많이 했거든. 진짜 가시나들한테. 어? 조제 미쳐가 지랄병들 하지 마라. 어? 내가 하잖아. 옛날에도 나는 가시나들도 무슨 말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가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거 갖고 터치하고 못 만나고 이러진 않았는데 가시나들이 무슨 말한테도 옛날에는 그런 게 억수로 많았잖아. 지금도 많겠지만 일단 업소아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고 무슨 말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미쳐가 뒤지지 내가. 그거 하면서 억수로 내가 빨리 족 같은 거 이런 팔자를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내가 생각을 했었어. 지금도 아무씩 전화통화하지 하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애서이 그렇게 놔두고 그거 하면서 한 번씩 보고 지금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애들 세 명씩이나 그렇게 또 몰라 그래. 족 같은 것도 없게 애만 많이 아니 근데 족도 없는 것들이 족 같은 거 스스로 가지러 놓는데 하나 진짜 아마 그런 거 보면 막 미쳐푼다 진짜. 아이고, 나도 우리 아기. 근데 내가 이런 사연이 억수로 많다 많은데 사실 막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내가 풀었습니다.
한 가지를 내가 풀고, 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나도 청포도도 알다시피, 어, 내 억수로 마음이 약했거든, 그때도. 억수로 독한 것 같으면서도, 억수로 마음이 약했다니까. 어? 가시나도 1년 넘게, 막 2년씩 가까이 있다가 뭐 보따리 챙겨주면서 눈가리 눈물 같이 흘리고, 어? 그런데 정말, 진짜 내가, 절에나 어디 가면 꼭 기도한다. 너것도 잘 되라고. 어? 그래도 내가 가지 맨날 부처님 우회했던 간에, 어? 욕쟁이 빵실이 밑에 있던 것들 우회했던 간에 잘 살게 해주이소. 부자 되게 해주이소. 행복하게 해주이소. 내가 항상 그렇게 빈다. 진짜다. 팔자는 내가 내 자신이 바꿔야 된다. 타고난 팔자는 없다. 족 같은 거.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 팔자는 내가 바꾸면 된다.